몇 해 전입니다. 여름이었어요. 우리 부교역자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토사광란 다 하면서 정말 한 주 동안 다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회를 먹었는데 그 먹은 것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모두가 다 토하고 막 하여튼 입원해가지고 링거 맞고 다 누워있고 끙끙 앓고 있는데 딱 한 교역자 딱 한 사람만 멀쩡한 겁니다. 같이 먹었어요. 장모 목사님이라고. 체격이 뭐 이렇게 항우장사 같은 분인데 이분은 워낙 튼튼 건강해가지고 그냥 산 걸 먹어도 그대로 소화를 다 해내는 겁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괜찮아요. 아무것도 뭐 아프지도 않고 저는 멀쩡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사람마다 이 건강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먹는 것, 음식, 여러분 상하기가 참 쉽고 부패하기가 참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식중독이 또 일어나기가 참 쉬운 그런 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음식 조심하시고요. 또 몸 건강하게 잘 여러분 지키시고 또 날마다 날마다 힘있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부패하고 상하기가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만큼 부패하고 상하고 빨리 변질되는 것이 이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그런 주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의 소재가 주로 나오는 건데 쥐꼬리만한 이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쥐꼬리만한 힘과 권력을 손에 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냥 그때부터 이상하게 변질이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드라마라든지 영화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사위가 영화를 한 편 냈습니다. 만들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병헌이 주연을 했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뭐 박서준이라고 하는 그러한 배우도 나왔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가. 대지진이 온 세상을 강탈을 한 거예요.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리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물들이 다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지구 종말과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아파트만 딱 멀쩡한 겁니다. 거기가 콘크리트로 만든 그 아파트, 이 사람들에게는 유토피아와 같은 곳이죠. 그런데요, 그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멀쩡했던 사람들인데 남들은 어떻게 되건 우리는 우리만 살아야 해.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살자고 다가오는 생존자들을 몰아냅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전쟁 아닌 전쟁이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과 외부 사람들과 그 사이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식량을 얻기 위해 가지고 아부를 하기도 하고 이 아파트 주민들이 같은 이웃 아니었습니까? 또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때부터 서열이 생겨요. 권력의 구도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권력 하나 줬다고 해서 그게 이제 이병헌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휘두르고 사람을 생사여탈권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무 리얼했어요.
나중에는 아주 그냥 끔찍한 인권유린도 막 생겨나는데 이 생존이라고 하는 이 명분으로 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 온 세상이 다 그냥 쑥대밭된 이러한 멸망해 가는 상황 속에서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인 이 아파트,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간성이 말살되고 그 인륜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 오히려 생지옥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야 정말 저 상황이 되면 인간이 저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인간 심리를 굉장히 잘 들춰낸 수작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부분을 재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신앙과 성품의 유다나라 왕이었습니다. 선대 왕이었던 부왕이죠. 아하스는요, 이 사람은 인간 말종입니다. 우상 숭배에 다른박질 쳤고 이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에요. 죄악이란 죄악은 다 저지르고 백성들 다 우상 숭배로 몰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히스기야는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것도 참 희한해요. 어떻게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이러한 아들이 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두 번째는 아마도 추측컨대 그 어머니가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아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그 남편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부터 자기가 지켜내면서 이 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어머니처럼 자녀를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우리 왕성의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는요, 지하 6층까지 추락을 해버린 유다나라의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셨던지 그 한 예가 아수르 제국의 왕인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히스기야를 들으세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의 적군을 성장되게 멸절을 시켜버리십니다. 히스기야가 또한 그 이후에 죽을 병에 걸려서 중년의 나이에 세상을 뜰 지경이 됩니다. 그가 면벽 기도를 하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우리 유다나라가 외적의 침입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때 저를 데려가시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구합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응답하시죠. 그래서 15년의 수명을 연장을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히스기야에게 엄청나게 은혜를 퍼부어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그 이후에 터집니다. 바벨론 나라의 왕이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쾌유함을 얻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정말 경사났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축하의 글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당시 신흥국으로 급부상 중에 있었던 이 바벨론은 마치 미국과 지금 중국과 같이 전통적인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과 지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이 두 제국은 반드시 한판 승부를 벌일 날이 오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킨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이게 히스기야 왕의 능력인 줄 아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그래서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축하하면서 동시에 우호관계를 맺자는 거지요. 내 편 삼고자 한 거지요. 히스기야로서는 강대국 바벨론의 왕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인정해주는구나, 한껏 우쭐한 마음이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동맹이 되면 나라가 우리도 강력해지지 않겠는가?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뽑고 뽑아 택한 선민이요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그분의 뜻과 율법대로 통치를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외적의 침입도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야, 사람이 눈이 머는 거죠. 갑작스레 다가온 바벨론 왕의 자기를 향한 추앙과 막 치켜올리는 그러한 축하의 글, 게다가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요 계산, 이것이 그의 마음을 급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교만해지는 것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수축하는 일에 성공을 했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주변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내 삶이 위경에 빠져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낸 것에 이 사실에 너무 뿌듯해하면서 너무너무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사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해진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과 부귀와 강력함을 이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고와 보물창고의 문을 활짝 다 열어제끼고 선대 왕들로부터 내려져온 그 의리의리한 황금과 보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부패하고 변질되어서 교만해지는.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만 방심하면 이 죄성, 이 교만함, 이게 어김없이 고개를 쳐드는 거죠. 목사인 저도요, 참 부끄럽지만 고백을 합니다. 이 목사에게 있어서 이 양면성 가지고 있는 참 은혜의 통로이고 참 그걸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건데 한편으로는 그 부분을 통해서 참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이게 설교예요. 설교사역. 설교사역.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설교를 한 지 벌써 뭐 20몇 년 됐죠. 그런데도 설교는 진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렵습니다. 아니,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를 때는 못 모르고 막 했는데 이게 점점 세월이 쌓여가면서 더 어려워지고 더 신중해지고 고려사항도 더 많으니까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준비 단계부터 그렇습니다. 주일에 설교사역 다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그때부터 벌써 마음이 무거워져요. 다음 주일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아무리 때로는 성경을 막 그 본문을 읽어도요, 수십 번 읽어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감이 안 떠오르면 이게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영감이 떠올라도 그 본문을 어떠한 주제와 맥락 속에 이걸 풀어내고 이걸 문장화시키고 이걸 전달할까, 이 창작의 과정이죠. 이건 또 하나의, 이게 너무너무 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야속하게도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해야 하는 날은 착착착착착착착착 수십 년 동안 돌아왔거든요. 참 힘들고 또 무겁고 버겁기도 하고. 근데 참 그래도 지금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걸 보면 이건 참 정말 늘 생각 드는 것은, 야, 참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 백성들, 하나님의 양무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 부족하고 한계 많은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요, 가끔은 아무리 삼진만 당하는 타자도 한번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가끔은 홈런까지는 아니어도 1루타, 2루타, 뭐 3루타 정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설교하면서, 아, 오늘은 설교가 정말 잘 됐어. 또 그런 날은 어김없이 성도님들도, 이게 이제 주고받는 영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딱 제 얘기였어요. 딱 그런 피드백이 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아, 그러면, 아,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하다. 내가 뭔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꼭 고개를 드는 생각이, 아싸. 그렇지. 내가 얼마나 준비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제 마음속에는 알람이 켜집니다. 지금 1부 예배거든요. 지금 2부 예배거든요. 지금 3부 예배거든요. 그 다음 예배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 버리시면, 야, 이거 큰일 나지, 이거. 내 교만하면 안 되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이게 사람인 거죠. 가장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그 사역, 이것을 감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만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부터, 아, 나 아무리 은혜 받아도 우리 길 목사한테는 이제 은혜 받았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우리 교만해지면 안 되지. 좀 그러지 마세요. 가끔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도 격려를 받아야 할 불쌍한 인생이거든요. 잠시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여러분은 또 뭐 다르십니까? 우리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하고 50보 100보이고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인생들 아닌가요? 교만해집니다. 그럼 왜 교만해집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서 벌써 앞에서 다 나온 얘기죠.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의 원인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왕이 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라니까요.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을 이미 그 군대로 파쇄해버리고 복속시켜버리고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다 멸망시킨 그 군대를 끌고 왔는데, 그 군대로부터 노여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신음하며 면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그 질병으로부터 15년 인생을 더 살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다면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히스기야가 마음을 빼앗겨서 사자들을 보고, 즉 바벨론 사신들을 바라보면서
강대국의 왕의 사신들 여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변질되어서 교만해지더라는 거죠. 교만해지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불신자분들이야 알 리가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알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다른 무언가에게로, 다른 어떤 것에게로, 특히 나 자신에게로 빼앗길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변질됩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내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소부아의 그 재미진 교만한 개구리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개구리의 소원은 저 우아하게 날아가는 하얀 학처럼 자기도 한번 창궁을 한번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학을 찾아가 부탁도 부탁을 합니다. 하가 하가 나도 너처럼 평생 딱 한 번이라도 공중에서 좀 창궁을 누려보고 싶다. 이렇게 하자 이 막대기 한쪽을 네가 부리로 물고 한쪽을 내가 입으로 딱 물고 그러면 우리 네가 날아갈 때 나도 함께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학이 얘가 너무너무 사정사정하니까 아휴, 저 죽은 귀신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개구리 한번 소원 들어주자. 그래가지고는 그 막대기 물고는 저쪽 끝에는 개구리가 물고는 창공을 날아갑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온 세상을 바라보니 자기 발밑에 있습니다.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즐기고 누리고 있는데 밑에서 바라보던 개구리 동료들이 개굴개굴하면서 개구라 개구라 그렇게 대단한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 그러자 개구리가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떨어져서 납작하게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 사람도 경험으로 다 알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자고한 마음,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그 끝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교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확하게 찝어주십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다시 말해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망하는 제1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자꾸 지금 드십니까? 빨리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망하는 길로 급행열차 타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막 한껏 교만에 으쓱으쓱하고 어깨가 높아진 모습을 보십니까? 야, 저 사람 얼마 후에는 망하겠구나. 그 생각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교만하고 지금 막 한껏 자기 눈이 여기까지 높아져 있는 사람 아나무인 된 사람 절대로 함께하지 마십시오. 뭐 동업을 한다든지 뭐 그냥 같이 그 사람하고 손잡는다든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디엘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 한마디로요 물과 기름처럼 개와 고양이처럼 그리고 불과 물처럼 교만과 하나님은 상극입니다. 상극.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교만할 때 생기는 또 하나의 재앙적 후과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랑하면 막 교만해가지고 자랑하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빼앗긴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교만해진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왕이여 지금
누가 왕을 찾아왔습니까? 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저 원방에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습니다. 요 말, 대답만 봐도요, 히스기야가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저 원방에서 바벨론 사자들이 왔습니다. 그 뭡니까? 뉘앙스가. 나를, 이 위대한 나를 보기 위해 가지고 오죽하면 저 멀고 먼 바벨론에서까지 찾아왔다는 거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교만해진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선지자가 또 묻습니다. 그들이 그럼 왕궁에서 뭘 봤습니까? 다 봤죠. 내가 다 보여줬죠. 무기고와 보물창고와 다 보여줬습니다. 안 본 게 없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진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6절에서 7절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생명, 물질, 자손, 명예, 뭐 은사, 뭐 이런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근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해가지고는 자랑하니까 그 모든 걸 빼앗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빼앗기게. 유다나라 역사에서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까? BC 586년도에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선대로부터 거기에는 솔로몬이 그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지혜로웠던 왕이 쌓아놓았던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있는 거죠. 그 모든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보물들이 그 보물창고 안에 무기고 안에 막 황금 방패들 그리고 막 금잔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다 의리하게 휘황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거기 다 쌓여 있는 겁니다. 사신들이 바벨론 조국에 돌아가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야, 만약에 거기 우리가 잡아먹으면 그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것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겠죠. 그때부터 바벨론 왕이라는 왕들은 다 유다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이 야욕에 젖어 있게 되는 거죠. 결국 BC 586년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다 탈취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자랑하면 빼앗깁니다. 사탄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도 랭킹 1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지혜롭고 그래서 따르는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대장급이었습니다. 너무 자기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각별하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그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름답게 창조를 하신. 근데 그렇잖아. 그래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니까 교만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내가 높아지리라. 그 교만함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천사들도 이 루시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천사를 따라 동조하지 않습니까? 천상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우리 하나님을. 결국에 그의 아름다움, 그의 지혜, 그의 위치 다 빼앗기고 지상으로 축출되어 버리는, 그리고 이 땅에서 활동하면서 그 흉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정말로 간악한 사탄 마귀로 그렇게 그는 변질이 되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아주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웬일인지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았는지 연설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는 웅성웅성하기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꽤나 잘했나 봐요, 그날. 아, 그러면 베드로처럼 내가 잘난 것이 아니다. 나한테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이랬어야 되는데, 아, 이 사람이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다 냉큼 집어먹습니다. 독식을 해요. 자기가 다 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벌레가 그를 쳐가지고 이 헤롯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높아지니까 빼앗기고 먹었던 것 다 토해내고 결국 인생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랑하면 다 빼앗기게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 교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동행 이거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교만해 너? 그럼 한번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그동안 베푸신 크고 작은 것들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랑하면 빼앗긴다. 한번 더요. 자랑하면 빼앗긴다. 우리 삼성의 직원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2만 몇천 명이더라고요. 12만 몇천 명. 엄청난 거죠. 게다가 대한민국의 몇 분의 몇 그 경제에 그냥 그 몇 퍼센트 이걸 그냥 감당을 하고 있는 그러한 거의 뭐 국가적 기업이 아닙니까? 삼성이 임직원이 12만 명이에요. 근데 일본의 마쓰시다 회사는요 19만 명입니다. 직원 19만 명.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마쓰시다 기업의 그는 워낙 경영을 잘하고 거의 망했던 기업 다 살려내고 막 그래가지고는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어요.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성공을 이루어내셨습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입니다.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 아니, 그것이 무슨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러자 마쓰시다 회장이 빙그레 웃더랍니다. 은혜요 축복이지요. 가난했기에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허약했기에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몸을 지켜서 90이 되는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아볼 수 있었습니다. 못 배웠기에 만나는 사람 하나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그 사람 사람들을 다 내 스승으로 삼아 나는 인생을, 경영을, 세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요. 자랑하면 빼앗기지만 겸손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얻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는데요. 기도도요 누가 합니까? 기도도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해.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아, 나는 그냥 괜찮아. 뭐이까지 거 뭐 이런 거 내가 다 그냥 하면 되지 뭐. 결 기도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사람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 없습니다. 이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겁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겸손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엇 하십니까? 나귀 타시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따라서 시온에 따라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로마의 황제는 백마를 타고, 저 위쪽에 있는 사람도 백마 타고 돌아다니던데, 뚱뚱한 사람.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나귀 타고 초라하게 입성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겸손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시는, 또 그는 언제나 자신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그분을 높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 예수님 선하시죠. 금과 종과 티가 없으시고 무죄하신, 죄라고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이신데,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 스스로 겸손에 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의 지극한 겸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겸손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 이걸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부하셔도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몸부림쳐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땅바닥의 지렁이처럼 끝나고 말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흘 만에 그를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세세토록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자랑하면 빼앗기지만 겸손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교만의 길, 겸손의 길. 우리의 본성은요 자연스럽게 교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교만의 싹을 틔우기를 너무나 편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기 위하여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히스기야가 이 부분은 놓쳤잖아요. 하나님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 부분 놓친 겁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해드리면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예수님께 하셨듯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즉 은상가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랑하면 빼앗기고 겸손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은혜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